다음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불륜 드라마는 1969년 방영된 개구리 남편인데요. 개구리 남편. 최불암, 김혜자 등이 출연했으며 유부남 과장이 신입 여사원과 사랑에 빠지는 파격적인 소재로 첫 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. 19년이면 진짜 충격적이다. 특히 드라마의 프롤로그에는 개구리는 뭇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산다.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뒤 조심하세요 개구리 남편이라는 자극적인 나레이션이 들어가 화제가 됐는데요. 중간에 들어간 질문은 무엇일까요? 그게 딱 개구리는 뭇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산다. 당신 남편은 뭐 이런 거 아닌가? 당신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? 당신의 남편은 개구리입니까? 그럼 경고입니까? 그렇죠. 당신의 남편이 개구리일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개구리 남편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밑에서 살고 물에서도 산다. 보세요. 조심하세요. 개구리 남편. 당신의 남편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? 늑땡이에요? 늑땡인가? 아니면 그럴까? 당신의 남편은 어떻습니까? 어떠세요? 그럼 당신의 남편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?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이걸 맞추다니 어디에 살고 대박. 어디에 살고 있나요? 뭐지? 대개 남편은 어디에서 살고 있죠? 정답입니다. 와 대박이다. 와 세다. 아주 대개 남편은 어디에서 살고 있죠? 아니 이거는 69년도면 지금 뭐 54년 전인데 이게 지금 이런 문구를 써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69년도니까 진짜 더 그렇죠. 되게. 당시 일부 주부들은 드라마가 앞장서서 가정 파괴를 조장한다며 거센 항의를 보냈는데요. 논란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서 재촬영 명령을 내렸고 결국 드라마는 조기 종영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드라마 개구리 남편의 화제성은 뜨거웠고 이후 각 방송사에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앞다퉈 내놓았다고 합니다. 저는 막 그랬었거든요. 좀 뭐 불륜 드라마 맨날 뭐 똑같은데 왜 보지? 했는데 제가 블랙의 신부를 봤어요. 김희선 선배님 나오시는 골드만 한번 빠져들면 못 나와. 궁금해서 한 번에 다 봤어요. 저. 진짜? 앉은 채로. 근데 왜냐면 너무 그게... 재밌는 거야. 네, 아니 그게 좀 공감가는 게 좀 않을까? 굉장히 그게 와 진짜. 공감이 되는 게 많죠. 너무 재밌더라고. 아 진짜.